가시화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의 실적적인 성장성을 얘기한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련된 그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 이제 영상화 사업 현황을 우리가 알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분들이 작년에 뭐 즐겨 보셨던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밥알이 몇 개고 뭐 그런 경선 사투리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상철 회장이 또 인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IP를 활용한 부분이었고, 마찬가지로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도 나왔던 이런 이태원 클라스라든지 대한 부분들도 웹툰 IP를 활용한 영상화 제작이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게임화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시네탑이라든지 또는 이제 나 혼자 레벨업, 오늘 이 게임이 출시가 되면서 오늘 급등 양상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런 IP를 활용한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를 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햄버거 가게를 들어간다든지 또는 갑자기 둘이 만나서 치킨 가게만 계속적으로 뭐 일주일에 7번을 치킨을 먹는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협찬에 대한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다만 최근에는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또는 디즈니 플러스 뭐 애플 TV 같은 여러 가지에 대한 투자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과거에는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 자체를 드라마 작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한 의존을 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이제 이런 IP를 활용한 부분에서 드라마나 또는 영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시나리오가 탄탄해지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디즈니의 픽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보면 그 만화 영화 하나를 만들 때까지 시나리오 작가가 약 20명에 30명 정도 붙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런 IP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더 각광받는 시기,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무영화의 유영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시장의 트렌드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K 콘텐츠 또는 이제 K 웹툰, IP가 주목받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는 거거든요. 결국 넷플릭스는 인당 고객에 대한 뭐랄까 요금을 매기는 측정을 하는 개념이고,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럽 인구는 나날이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대신에 아시아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말인즉슨 앞으로도 이런 K 문화에 대한 중심에 있는 이런 IP 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DNC 미디어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